드디어 드디어 모든 소확행을 다. 오늘 진짜 이렇게 많은 일을 할지 몰랐어요 사실. 뭐가 제일 재밌었어? 저는 그거 전동 보드 타고. 전동 바이크. 네, 전동 바이크 그거 진짜 재밌더라고. 그게 사실 땀이 좀 나니까 달릴 때 이제 더 시원하더라. 그 달렸을 때 시원한데 그늘이 특히 되게 시원하지 않았어요? 언덕 위에 기다릴 때 지나가면 거의 천국이던데. 그거랑 또 저 또 연꽃. 아, 네. 진짜 우리 이제 이런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네, 살면서 언제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큰 연꽃들을. 하, 쉽지 않은 경험을 해보는. 네, 대현이 막 빠질 뻔하고. 저 아까 빠질 뻔했어. 괜찮지 여기 젖은 거. 발 말랐지. 형 아까 온 팬티 갈아입지 않았어? 아, 나 아직 입겨서 빠졌어. 그러니까요. 한 대로 다 해야 돼. 또 거의 세수하시던데. 아 세수 아까 했지. 네, 머리 너 괜찮... 머리 감았잖아. 아 그만 감았어. 진짜 해야 될 것 같아. 너 아까 연꽃으로 뭐 쌈 싸먹던데. 이제 제가 오늘 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또 손을 풀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UMB 멤버들 캐리커처를 그려서 대신 말은 안 해줄 거야. 누구라고 써주진 않을 거야. 아 제가 맞춰보라고. 네가 보고 맞추는 거야. 이제 멤버인데 제가 못 맞추겠어요? 가까워야지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 특징을. 오케이 재밌겠다. 아주 조금만 더. 아니 저는 뭐 멤버랑 다 친하니까. 그래서 하나도 못 맞추네. 멤버들아 한 번에 맞춰줄게. 친한 걸 보여주자 우리가. 오케이.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멤버들과 친하게. 본인도 맞춰야 돼요. 아 저도 여기 아홉 명 중에. 너도 있네. 들어가는 거. 알겠습니다. 말 걸어도 되는 거예요? 말 걸어줘요. 오케이. 아홉 명 몇 분 안에 그릴 수 있어요? 5분 안에는 그리죠. 아홉 명을? 응? 아홉 명을? 응. 아 이거 보면 한 번에 맞출 것 같은데? 이게 머리만 봐도 알 것 같긴 한데. 한 바퀴 돌고 있을게요. 그림 좀 그려봐봐. 아 너 가는 거야? 아니 왜냐면 지금 그 그리는 게 보여요 옆에. 몇 명 그렸어요? 지금 2명쯤. 와 빠른데. 금방 맞출 수 있겠구만. 확실하게 좀 재밌게 그려주세요. 재밌게 남친 잘렸게. 잠깐 뭐야? 다섯 명 한 거, 네 명, 다섯 명 한 거 같은데. 그러면은 형 저 한 장만 뜯어주세요. 제가 형 한번 그려볼게요. 열심히 열정하고 있는 형의 모습을 그려드릴게요. 나 하나 그릴 때 형 아홉 명 완성했네. 이런 형이에요. 오 약간 약간 고흐 같은데 약간 자화상이 약간 이렇게 생긴 게 있어. 그래? 응. 진짜 딱 옆모습 라인 그대로 그렸어. 내 눈썹 뭐 테이프야? 세심하게 들어간 겁니다. 자, 오케이,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와 근데 진짜 웹툰 보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귀여운데 저희 또 안경 썼을 때 귀여운 멤버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기중이. 사실 아직도 긴가민가해요. 호정이랑 기준이 둘 중에. 나중에 내가 아직 아홉 명을 다 못 봤으니까. 네. 그러면서 다시 고쳐도 돼요. 오 자신감. 자 이제 기준이. 어? 이거는 마르코. 이게 정말 특징, 정말 아주 조금의 특징을 살렸기 때문에. 이건 마르코. 아 이건 알겠다. 이거 호정이. 이거는 호정이. 왜냐면은 얼굴형이 달걀형이에요. 그럴싸한 접근인데. 이건 귀걸이가 한쪽에만 있단 말이지. 그럼 기준인데. 아 이거 레전드인가 이게? 이거 마르코인가? 눈이 생각보다 큰 거 보니까 한술 같기도 하고. 아 한술 어렵다 생각보다. 뭔가 특징을 들으면 아 이래요? 어 아 이건 나. 팬들에게 재미를 위해서. 그래도 이게 또 웹 예능이기 때문에. 그럼요. 또 예능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려야 되죠. 예능 살려줘야 돼요. 또 예능에 또 복수를 해야 돼요. 누군 이렇게 그렸는데 누군 이렇게 그리고. 참 이런 페이스 같지 않아요? 맞아.
아, 아, 이게 바로 코네. 야, 이게 누구지 그러면? 이게 마르코. 왜냐면은 고양이, 고양이상. 그래서 이건 마르코고. 아, 잠깐 이게 뭐지? 눈 밑에 점. 자, 우리 멤버 중에 눈 밑에 점이 있는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있고 왼쪽 눈 밑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찬이. 맞다. 확실합니까? 오케이, 일단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네. 왠지 이거 형 같은데? 제일 잘생기게 그렸는데? 누구지? 이거 난 아닐 테고. 어, 아까 제 그림이랑 많이 다른데요, 이거? 신제 별까지 그려졌어요. 자기네. 아니, 근데 귀 뚫었는데? 유나이 좀 신경 쓴 것 같은데? 그럼 찬? 일단 써보세요. 아, 누구지? 되게 잘생겼는데? 준. 잠깐만. 준이 저기네. 준 아니네. 아, 진짜 어렵다. 내가 이렇게 그랬나? 누구 있죠, 제일? 한솔, 기중, 찬, 호정, 대원, 일도, 마르코, 준, 의진이. 아, 의진이. 찬. 아, 자, 아까 저거 좀. 내가 사각턱인데? 턱이 약간 사각인데? 아, 이게 의진이 형이네. 이것도. 이건 필도. 이건 준.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맞으면 맞다 해주세요. 오케이. 이 얼굴의 주인공은 기중이. 땡! 어? 자, 처음부터? 자, 준입니다. 이미 두 명이 들었다. 눈 밑에 보시면 네. 점! 여기 점이 있죠. 이 준이가 오른쪽 눈 밑에 점이 있어요. 그리고 안경을 자주 끼죠. 이미 지금 의욕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 네. 이미 좀 자신이 살짝 없죠? 자신이 살짝 없네요. 자, 찬이라고 썼지만 기중이 이 봐, 눈 밑에 점이랑 볼살. 이 턱이 부은 게 아니에요. 머리 부은 게 아니에요. 이제 좀, 아, 이해가 가네. 그리고 머리가 약간 짧죠? 네. 그리고 밑에 머리를, 깐머리 말고 이렇게 밑에 머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잘 맞췄어, 호정이. 호정이 살짝 이게 눈이 약간 마르코랑 비슷해서 마르코랑 헷갈릴 수 있을까 했지만 특유의 계란형 얼굴을 잘 찾아냈고. 자, 그 다음에 약간 졸린 눈과 입이 많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 머리 아예 포인트잖아, 이거. 마르코? 그럼 칠토스 머리. 어, 긴가민가 하긴 했는데 하, 또 틀렸네. 대진이 형. 하, 그다음에 정확히 맞춰버렸지. 이거는 완전 그냥 박대원. 그냥 나. 그냥 대원. 그냥 나. 아주 짙은 눈썹과 커다란 눈. 일부러 너 이게 끝까지 마스카라가 되어 마스카라 해줬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항상 옆에 옆태를 볼 때마다 감탄을 해요. 얘는 진짜 옆선이 진짜 최고예요, 진짜. 감탄할 게 뭐가 있어요? 코가 진짜 너무 잘생겨서 코를 엄청 멋있게 그렸고 멋있게 그 다음에 입술이 엄청 두꺼워요. 엄청 섹시해요. 그래서 멤버 중에 제일 입술을 두껍게 그리고 특징 다섯 개나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블랙하트 때 이제 멋있는 컨셉 머리였던 약간 긴 머리. 옆에도 잘생겼다 잘생겼다 하면 잘생긴 사람 잘생긴 데가 다 조화롭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말만 번지름하지? 아, 거기서 예능 조금 추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팔이 몇 개 그리면은 그럼 볼만하겠는데요? 자, 그 다음 이건 마르코. 이건 잘. 이건 조금 마르코. 약간 딱 특유의 개구장이 잘 맞췄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다시 한번 정정할게요. 찬이. 이거네. 맞죠? 찬이는 사실 찬이를 제가 항상 못 그렸거든요, 엄청. 내가 찬이 그릴 때마다 항상 진짜 막 이렇게 그리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캐릭터 할 때 좀 이쁘게 그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형. 약간 좀 할아버지처럼 나왔는데 다른 사람 얼굴 그리긴 엄청 쉬운데 자기 얼굴 그리긴 좀 힘들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이거 약간 처진 눈. 눈 처진 거. 그래서 그거 뭐 한 발 맞췄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소리네. 이거 한 소리. 왜 이게 한 소리예요? 한 소리가 입술이 조금 도톰해요. 아, 입술하고 눈이 엄청 크니까 눈을 크게 그려줄 줄 알았어. 그리고 약간 몰려있어요. 눈이. 그래서 지금 그때 이때까지 그려져 있는 멤버들보다 눈이 제일 낮잖아. 근데 눈은 이렇게 그릴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럼 맞췄다. 그래서 한 소리. 몇 명 맞췄냐? 저 지금 7명? 마르코 맞췄고, 호정이 맞췄고. 네. 끝? 저요. 아, 본인 맞췄고. 그리고 형. 나. 그리고 기중이.
이게 틀렸잖아. 아 근데 이게 한 명 한 번 틀리면 두 명이 틀리게 되니까 이건 좀 억울하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원이는 네 명? 네 명. 네 명 성공했습니다. 많이 맞췄다. 역시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맛집. 먹을 거. 먹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비주얼이 일단 이거 진짜 먹어도 되나 모르겠네. 이거 뭐 지금 배고프니까 뭐 긴 말 하지 말고 그냥 먹자. 건배 오늘 수고했다. 오늘 노래 연습에 빠지느라 수고했다. 아 다치느라 수고했어요. 고생 많았어. 건강을 드립니다. 일단 빵 먼저 먹을게. 와, 이야, 대박. 노른자야? 와, 이런 거 이거 팬케이크인가요? 무슨 케이크 같은 거? 그럼 먹어봐. 와, 빵 먼저 먹으려고? 하나 더. 와, 와, 야, 이게 대박인데? 이거 옆에는 하나 내 거예요. 먹어봐. 피자 같은 맛인데. 이거 대박이에요. 피자가 다른 거네. 인상이지. 와 진짜 맛있다. 진짜 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나요. 음만 해도 돼 오늘은. 계속 음식이. 계속 음식.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제 가을엔 뭐 할까? 가을에는 컴백 해야죠. 컴백을 하면 또 스케줄이 잡히겠다는. 그럼요. 그럼 또 말드론이를 또 하겠다는. 그럼요. 안 불러주시면 안 되죠. 또 가을에 또 제주도가 또 그렇게 이쁘대. 자 제주도 가야지. 계곡 가고 싶었는데 발담궜으니까. 제주도 가면은 또 찬이도 거의 집이 있잖아요. 그렇지. 찬이가 제주도지. 찬이 집을 가보고. 다음 마이드론이도 기대된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천천히 먹어, 체한 번. 와 근데 진짜 오늘 자. 진짜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먹었어. 자 다음 다음 드론이 때는 계절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또 힐링을 했으니까 또 열심히 또 스케줄 열심히 하고 힘들거나 이럴 때 또 아 나만의 소확행이 생기면 서로 또 얘기를 해서 가고 싶은 데 갑시다. 무조건. 그때 뭐 먹지?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있을까? 네네. 아 그때 맛있겠다. 맛집을 미리 좀 찾아놔야겠다. 그래. 작가님한테 그래. 리스트 뽑아서 다. 이렇게 뭐 알아간다 오늘. 짠.